자, 또 봅시다. 많이 컸죠? 2, 4, 6, 8, 10, 15, 17마디. 그 20마디 나왔겠다. 자, 여기는 안 집었어요. 자, 신초의 굵기, 수염, 활력, 이 모든 걸다 봐요. 관찰할 수 있는 모든 걸다 관찰을 해요. 자, 어차피 이만이 나갔으면 수는 다 쳤고, 이제 격가지의 꽃이에요. 자, 얘들이 이제 얼마나 잘 들어오느냐 보면 돼. 자, 생각보다 안 들어오면 물을 줄까 말까 판단하고, 자, 위로 이제 연면할까 말까. 근데 지금 이 결과물은 이미 15일, 20일 전에 만들어진 겁니다. 자, 그때 뭐 했냐 이거지. 그때 했는 거에 따라서 이게 바뀌는 거야.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한 15마디 근사체에서 아미노산에 농염피를 주자는 거야. 왜? 그렇게 주면 잎새가 올라오면서 꽃 쪽에 힘이 더 실리니까. 자, 그렇게 하고 맹물 살짝 주고 수정하면 되니까. 자, 그리고 그래도 대가리가 굵으면 피슬림 쳐가지고 방향을 잡아주면 되는 거고. 자, 그런 작업을 해줘야 돼. 그냥 무작정 한 20마디 나가면 곧 온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자, 계속 토양에서부터 CN율, 심어놓은 육묘에서도 CN율, 그리고 이제 정식해놓고도 CN율 이런 걸 계속 생각을 해요. 자, 하여튼 한 번씩 위로 쳐요. 자, 일단 쓰다. 자, 한동안 더 봐요. 계속 기준점을 대입하면서 플러스 마이너스 시켜요. 요는 그래도 뭐, 자, 얘들, 요는 꽃잘 온다, 그죠? 자, 굵게 봐가면서 위로 이제 한번 칠까 안 칠까, 그리고 이제 너무 잘 크면 찝을까 말까 판단하면 돼. 자, 야는 지 잡는 거야? 아니면 두더지 잡는 겁니까? 아이고, 지가 자꾸 문제다, 지가. 자, 하여튼 계속 기준점을 잡아요. 됐어, 이러면 돼요. 잘하고 있는 거야. 자, 물을 줄까 말까 판단하고, 이제 찝을까 말까 판단하고, 위로 칠까 말까 판단하고, 자, 그런 식으로 계속 포인트에 맞게 판단하면 돼. 그 기준은 이제 마디다, 마디. 10마디, 15마디, 20마디. 자, 그 과정의 격까지, 꽃, 이런 걸 대입하면 돼. 자, 이건 시작점이에요, 시작점. 자, 근데, 수정해 놓고 나서는 어떻게 보면 그게 더 쉬울 거야. 왜? 주기적으로 물 주면서 한계해 주면 되니까. 자, 하늘이 내 편이 되어 주니까. 자, 이상입니다. 자, 보고 갑시다. 자, 이게 이제 일자진, 일자진. 자, 하객진을 펼쳐라. 이 디귿자하고 이제 일자진을 펼쳐라. 뭐 각자의 방법입니다. 자, 2, 4, 6, 8, 10, 10마디 보면 되고. 활력은 있습니다, 활력은. 활력은 있고. 자, 보죠. 2, 4, 6, 8, 10, 12마디. 자, 근데 이제 잎이 엄청 쭈글쭈글하죠? 고생을 했다는 뜻입니다, 고생을. 고생하면 잎이 좀더더 많이 쭈글쭈글해요. 수는 다 쳤겠고. 그리고 수염. 수염의 유무는 결국은 뿌리입니다, 뿌리. 다양한 뿌리가 많이 나오냐, 안 나오냐. 그걸로 이제, 수염의 유무를, 대입을 해도 돼요. 자, 됐고. 자, 활기, 활력. 됐다. 자, 배대표. 잘 크는데 굳이 물을 줘야 됩니까? 물이라는 개념은, 토양의 농도를 바꿔줄 수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저라면 10일, 15일 간격을 조금씩 줍니다. 자, 이게 습관이야. 그러니까 항상 쇠 솔라고 1, 2분 주면 되지. 이거를 뭐 10분, 20분 주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 식으로 좀 더, 보고 가요. 지금은 온도가 바뀌는 시기예요. 자, 온도가 바뀌면, 자, 식물의 활력이 바뀌는 거야. 활력이. 참. 다 들고는 있는데 수염을 봐, 수염을. 수염이 지금 그렇게 썩 좋진 않다. 자, 수염은 곧 뿌리다. 자, 뿌리는 곧 물이다. 이런 식으로 기준점을 대입할 수가 있습니다. 활력은 있는데 생기도 없고 생동감도 없다. 자, 왜? 자, 꽃은 자라. 이거 수정했다. 그죠? 수정했네. 수정했는데 끝이 함몰돼 있는데. 자, 그죠? 자, 끝에 봐봐, 끝에. 딴거안 봐요. 이게 열매를 보면 돼. 자, 수정이 되면은 호르몬이 개입하기 때문에 또
이 식물의 느낌, 밸런스는 또 바뀌어요. 자, 그런 것도 봐야 되고. 자, 봐봐. 이어서 2일, 3일, 뭐 4일, 5일 시간이 지나면 이제 어떻게 되겠느냐, 그걸 보면 되는 거예요. 자, 생동감을 살짝 높여놓고 수정을 하면 수정이 잘 됩니다. 아직 얘는 안 했고. 양지부터, 아, 얘도 했다. 했네요. 자, 그리고 이 색깔도 중요한 거고, 자, 색에 따라, 이거 수정이 잘 되겠다. 이것도 기준이 나온단 말이야. 생각보다 많은 기준이 나와. 잎이 엄청 많이 고생했죠. 수치는 나오는데 근본적으로 고생을 너무 많이 했어. 얘는 지금 고생을 많이 하는 중인데. 아우, 땅이 엄청 딱딱하네요. 자, 여튼 이 보이죠, 이 느낌이. 자, 어떻게 할래요? 물을 줬나 안 줬나 이거부터 궁금하다. 자, 물을 줬는지 안 줬는지 확인을 해야 되고. 활력, 생기, 생동감, 이 모든 것들이 좀 약해. 자, 열매의 입장에서 좀 더 고민을 해봐요. 자, 일단은 물 여부부터 판단합시다. 아씨 수정만 생각하면 지금 이 격가지가 딱 맞아요. 이렇게 해야지 수정이 잘 돼요. 자, 여기서 이제 얼마나 빨빨 탁탁 부리키느냐. 자, 그런 부분들은 결국은, 얘도 빨려있는데. 자, 결국은, 수분이 더 많이 좌지우지한다.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아유, 비행기가. 자, 이상입니다. 얘는 증발이 적으니까 이제 대가리가 더 많이 들고 있잖아. 증발이 센 데가 지금 뭔가 안 맞다는 거야. 자꾸 종치인 느낌이 나면 결국 나중에 터벅숭이 나온다.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그리고 항상 또박또박 해야 된다. 이게 포인트죠. 자, 이상입니다.